긴급 체포합니다. 예쁘죠? 눈이 예쁜 아이예요. 헬로. 근데 너무 다르게 생겼죠? 네, 이거. 엄마는 이러는데 까만 아이가 나오길래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지 아빠 닮았어요. 나올 동안 잘 놀고 있어. 얘들아, 밥 먹자. 아이고. 배고팠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조금만 기다려. 야! 얘들아, 이봐, 이봐. 엄마 괴롭히지 마. 이리 와. 엄마 대드는 것까지 있네. 이제 큰일 났네. 당연히 힘들지. 새끼 낳으면서부터 돼지족을 저보다 더 먹고 미역국, 소고기국도 저보다 더 먹고 그때는 좀 살이 오른가 싶었었는데 애들한테 요즘에 시달리는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있고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여름이가 밥 먹자. 자, 여기 얘들아, 엄마 밥 줬는데 너희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너희들 그만 먹어. 엄마 거, 엄마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완전 젖이 다 말랐어요 이제. 이제 빨아도 나올 게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아예 지금 빨면 안 돼요. 이때는 이 유선 조직 자체가 좀 얇아져서 깨물고 그러면 상처나. 그러면 유선염, 병 생겨. 아주 미치 없죠. 우리 여우도 가네요. 눈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깔끔.
유지하고 좋습니다. 치아 상태도 물론 젖을 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좀 쓴맛 나는 보조제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너 새끼들이 못 먹게 하자. 너 힘 안 들게. 먹어봐 니네. 먹어봐 니네 먹어봐. 엄마 쭈쭈 먹어봐. 응? 안 먹어? 아유. 안 먹어? 아유.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아이들 놀 때는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에 엄마는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적 분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마음껏 놀아봐. 기분 좋지? 오래간만에 나와서 바다 구경도 하고. 우리 여름이하고도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가질 거고요. 우리 꼬물이들도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 꼬물이들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들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아, 엄마랑 행복하게 우리 지내자.